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일상 회복에 나서는 11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10월 우리나라 수출 호조 소식에 오늘 반등장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지만 아쉽게도 3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에 297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인 998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 홀로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오늘도 게임주와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망망대해 같은 시장에서 혼자 헤매기보다는 등대처럼 든든한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투자 방향성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유소에도 또 추천해 주셨던 이 비덴트 종목이 오늘도 7% 넘게 올랐던데 지금 오늘까지 총 한 50% 넘게 제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주유소 이게 정확히 언제 추천한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 원 아랫대에서 이제 추천을 했으니까 차트상으로 만 원 아랫대 왔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 이후에도 잠깐 왔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한 달 전쯤 그때부터 조금 밑으로 잡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방 매수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냥 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55% 정도가 나오는 거고 밑으로 잘 잡으신 분들은 거의 70% 육박하는 수익률을 챙겨 가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비덴트는 전망이 나쁘지는 않고요.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고요. 사실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가격을 지금 15,500, 오늘 종가가 15,500원인데 이 가격을 보려고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이 위에 있는 목표가를 보고 추천을 한 거라서 어쨌거나 뭐 들고 계신 분들 전망은 좋으니까 꾸준하게 잘 가져가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매도도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출발부터 나쁘지는 않았고요. 오늘 네. 이것도 주유소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진원생명과학이 오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오늘 장 중에 27.74% 찍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힘이 약해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고 지금 제 방에서는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유상증자를 조금 받으라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증가가 제가 알기로는 2만 3, 4천 원대 이 정도 될 건데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이제 이상에 대한 승인 신청을 또 받아가지고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까지만 좀 잘 가져가시면은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이거 외에도 사실 또 제가 무료 라이브에서 종목 추천한 것들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네 종목인가를 더 매수를 했고 지금 총 몇 가지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FOMC도 있고 뭐 이외에 뭐 금리 인상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은 오늘만 나온 얘기들은 아니죠. 예, 그 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그래서 대응은 그때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큰 게 조금 걱정이 되면은 비중 큰 걸 좀 덜어내고 비중이 너무 작다 싶으면 사실 그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때에 때에 맞춰서 결과 나오는 거 보시면서 대응을 해도 이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에 대해서 향후 전망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1호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종목이시고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300원에 50%요. 1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로 꽤 되시네요. 예, 예. 예, 예. 네, 19,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예. 오, 지금 한 작년 6월쯤 매수하셨어요? 아니, 무산증자 받아갖고 아 네네 예예 예, 예, 그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무산증자를 받으셔서 지금 예. 매수가 19,300원이신데 오늘 예, 예. 종가 41,300원이시거든요 예예 어 그럼 매수가도 지금 평균 단가 너무 좋으시고 또 비중도 50%로 예. 아주 근데, 환상적이시거든요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들고 가야 되는가 네 안 그러면은 뭐 떨어진다고 팔으란 말이 있더라고요. 네. 누가 그러던가요? 저기 아는 여기 나오는 지인이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런 예. 말이 있다고. 예. 아니 바닥에 제일 하가 3만 얼마던데 19,000원이면 싼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고 나는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몇 년이고 끌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이걸 갖다 이 품목을. 근데 먼저번에 방송에서는 엄청 좋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좀 장기로 오래 보유하고 싶은데 또 예.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좀 불안한 예. 이야기들이 들려서 예. 어떻게 예. 대응을 해봐야 될지 걱정이 예. 돼서 전화를 주신 예. 것 같거든요. 예. 저희 위원님께 예. 바로 좀 상담 받아볼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잘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19,300원의 비중이 50%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지 나도 걱정 없게 생겨서 마음 놓고 있는데 막 그렇게 그냥 다들 옆에서들 제가 하니까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금 이게 최저가가 39,000원, 3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00원까지, 12,000원까지 하는 걸 내가 지금 자꾸 비중을 늘렸어요. 늘려갖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19,000원이 됐어요. 오래 들고 계셨네요. 아니요. 이거 무상증자 받았다니까요. 아, 유상증자 받으신 거예요? 예, 무상증자. 아, 무상증자? 예, 예. 아, 어쨌든 뭐 그래도... 그 전부터 네. 잘 끌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 별로 없고 네. 지금 매입가 기준으로 거의 120%에 육박하는 그런 네. 단계이긴 한데 네. 이거는 그냥 결정을 딱 두 가지 정도로만 기준을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돈이 너무 필요하다 네. 그럼 팔아야 될 거고 예. 지금 여기 이녹스에 잡혀있는 이 돈이 예. 향후 내년 이맘때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예.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몇년 이렇게 끌고 가도 상관없겠죠 그럼요. 내려가기
더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 이상. 물론 이게 사실 뭐 내년이 되고 내후년 되고 하면은 주가가 네. 당연히 변동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올해 예. 뭐 2만 3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5만 원 더 넘게도 갈 수도 있고 예. 혹은 뭐 좀 떨어져가지고 3만 원대 계속 있다가 다시 4만 원, 5만 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기업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파시고. 아니 그런 건 아니. 3만 8천 원까지 떨어진다 하면서 팔아갖고 돈 만들어야지. 그렇게 놔두면 내 돈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도 다들 그렇게 저 이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만 8천 원이요? 예. 3만 8천 원까지 떨어져도 거의 100%인데 예. 이게 무슨 아무 상관 없죠. 예. 그냥 가지고 가세요.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문자를 주면서 이걸 정권을 주식을 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믿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물어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했다 그랬더니 아이고 먹돈 만들려면 팔아버리고 또 딴 걸 사야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다고 이래서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그 마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난 믿지 말고 그냥 주변 갖고 가면 돼요. 물론 이녹스만큼 좋은 기업도 많고 한데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들어가는 단계보다는 이녹스가 지금 벌써 지금 단가가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많이 낮고 지금 충분히 더 장기로 끌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은 팔았다고 그냥 하세요. 팔았다고 하시고 그냥 귀찮으니까 팔았다고 하고 몰래 싹 계속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저기 어디다 묶어둘 때는 없죠? 따로. 묶어둔다고요? 예, 따로. 뭘 묶어둔다는 거죠? 이 종목을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놔둘 그런 저거는 없죠. 그렇게 하는 데는 그거 없죠. 이제 계좌 하나 더 트셔가지고 예, 종목을 옮기면 되거든요. 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갖고 잘못 눌러갖고 혹시 팔까봐 그런 거 자꾸 몇 번을 그랬어요. 네, 그 계좌 이메일도 그러고 계좌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거 이제 종목만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좌는 보지 마시고 나중에 가끔 가다가 뭐 기분 안 좋을 때 한번 보시고 네, 그럼 기분 또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저기 증권사에 가야 될까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기로 봐도 좋을 기업이고 이미 또 굉장히 큰 수익권이시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46,480원이요. 46,480원에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요. 15% 가지고 계시고요. 예. 네, 예. 일진다이아 46,480원에 15%. 예. 언제 예. 매수하셨어요? 한 3개월 가까이 된 것. 3개월 정도 보유하셨고요. 네. 네,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하신 게 맞을까요? 예, 예.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좀 연락을 주셨을까요? 매수가까지 뭐 이 올렸는지 아니면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지금. 예,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좀 진단 부탁드려 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6,480원에 비중이 15%. 네. 매수가까지 올 것인가? 수소 관련해서는 예. 제가 이거 저번 주에도 이거 수소 관련으로 해서 뭐 들고 계신 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는 반드시 또 크게 갑니다.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고 네. 사실 이게 지금 비중 15%인데 비중을 더 실으실 수 있나요?
지금은 크게는 못 실어도 한 5% 정도. 5%요? 네. 5% 정도. 5%. 지금 이게 세금까지 하면 그래도 마이너스 한 20% 정도는 되실 텐데. 예. 5% 정도. 글쎄요. 이거를 애초에 예.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그건가요? 장기는 아니었고요. 장기는 아니고 그냥 강제로 장기가 네. 된 거네요. 예. 이거는 사실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애초에 목적이 다르게 아마 들어간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예.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매수가 언제 하셨나요? 한 3개월 가까이 된 거예요. 3개월? 7월 정도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막 올라갈 때 사시고 수익이었을 예. 때가 분명히 있었겠네요. 네. 얼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가다가 쭉쭉쭉쭉 빠져버렸죠. 그렇죠. 예, 수익일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못 파시고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예. 주가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예. 반드시 예, 무조건 예. 다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는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른 거는 맞지만 수소 관련해서는 예. 사실 그렇게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 좋은 예. 섹터입니다.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예. 조금 길게 끌고 가는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좀 내려왔을 때, 근데 이제 내려왔을 때도 기준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시간을 둬서 만약에 32,000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예. 네. 이때쯤에 이제 좀 크게 잡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 예. 네, 차라리 그리고 지금은 네. 5%를 담으실 바에는 안 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5%를 담아봤자 46,480원에서 그렇게 많이 단가를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기다리시다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가격대 꼭 굳이 그 가격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 금방 가격대까지 오면은 거기서 매수를 한번 하시고 예. 그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예. 일진 다이아로 내가 한번 끝까지 가져가서 제대로 수익을 보겠다 싶으시면은 조금 길게 예. 보면서 매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본실로 좀 보고 팔고 내려왔을 때 좀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거요? 아, 이게 지금 단가가 내려왔을 때. 네. 뭐 3만 한 뭐 중반대나 뭐 이 정도로 내려왔을 때 네. 차라리 산 거를 팔아버리고 지금 새롭게 그 사면 아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손절을 치시겠다? 예. 손절을 지금 치고 손절을 칠 거면 근데 그럴 거면 왜 굳이 3만 얼마까지 더 내려가서 치나요? 지금 치지? 지금 그래 손질로 이제 칠라고 계산을 하고 이게 자꾸 빠지다 보니까 혹시나 하다가 혹시나 하다가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예. 본전 금방 왔을 때 한 마이너스 2% 3%쯤 되면은 정리를 하시던지. 예. 예. 아니면은 본전가 무조건 내가 이 종목에서 만 원이라도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완전 약익절을 하시던지 둘 중 하나만 하시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예. 추가 매수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은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조금 기다려 보던지. 예. 근데 왜냐면 이게 비중을 많이 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에 지금 1대 4, 5 정도로 탈 수 있으면 확 탔다가 반등 왔을 때 빨리 터는 방법은 있는데 그건 예.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말은 안 나는 거고 만약에 그건 이제 계산을 해봐가지고 여건이 된다 하시면은 확 타가지고 반등 왔을 때 터는 방법 근데 이제 그건 안 되실 예. 것 같으니까 아까 그 가격대에 오면은 타시고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분명히 또 본전가 분명히 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냥 털고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잡으세요. 아, 예,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드린 이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어떤 종목 코크요. 궁금하세요? 위즈코크요. 네.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는 4,000원이고요. 50%예요.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로 네, 좀 많이 들고 계신 편입니다. 네. 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몇 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1,000원대까지 내렸다가 지금 상승 흐름 전환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전거래일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터졌고 또 오늘도 4%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네.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원가가 4,000원이니까요. 네. 얼마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 예. 예, 예. 원가가 오면 팔아야 되는지. 네. 목표가가 지금 혹시 있으실까요? 아, 목표가가 한 5,000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아, 5,000원으로 목표를 하고 계신데 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4,000원의 비중이 50%. 이게 비중이 50%를 한 번에 매수하신 건가요? 저기 신용으로 샀어요. 신용으로. 아, 신용으로? 네, 네.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갖고요. 네. 그리고 또 저기 선거주라고 그래갖고. 네. 예, 그래서 혹시나 만주 사갖고 5,000원 가면 1,000만 원 먹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4,000원부터 2,000원까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3,300원까지 왔는데. 예. 뜻대로 참 되지 않죠, 모든 게. 아, 네, 네. 지금 5,000원대를 보시는 거면은 지금 저 최근 저점 기준으로 이제 140 거의 150% 정도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물론 이게 기간이 그렇게 한 2020년도에 올라온 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네, 네.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개월 동안의 상승분을 끝내고 이제 내리막길 오다가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네. 글쎄요. 좀 상당히 그래도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저기 윤석열 그 구분 관련주라 그래갖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네. 될 것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이거는 제가 사실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네, 될 것 같으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5,000원까지요? 네. 아, 만약에 안 되면요? 아니, 될 것 같다시면서요. 지지하시는 분이시라면 믿음이 있으시겠지만 네, 주가는 사실 그냥 계산적으로 봤을 때 네네. 여기서 지금 5,000원 가려면 어쨌든 최근 바닥 기준으로 150%를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단순히 입장을 바꿔놓고 여기서 150%를 올려서 먹나 네. 여기서 지금 딱 100% 안 되는 선에서 먹고 나가도 사실 세력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5,000원에 반드시 팔고 싶어 할 거예요. 이 가격대 네. 잡아 있는 분들은 물론 여기 잡혀 있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서 지금 비중을 더 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중 50%라서. 네네. 타도 사실 정말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아예 무의미하고 제가 봤을 때 5,000원은 너무 욕심이지 않나. 네네. 사실 본점 이상만 찾고 나와도 성공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4,000원 그러면 이상은 갈 수 있겠어요? 4,000원까지는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4,000원 정도는. 아, 4,000원 정도면? 네, 왜냐하면 여기서 하루 급등 나와도 20% 안팎에서 이미 본전 나오거든요.
네네. 추세를 한번 다시 타서 올라가면은 네네. 4,000원 장중에 물론 근데 이것도 왔을 때 또 파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선택에 조금 그 갈림길이 있겠지만 네. 아니 팔 거예요. 본전 맞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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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어쨌든 추세는 한번 살아났기 때문에 4,000원 정도는 다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차라리 확 줄여가지고 네. 올라갔다가 만약에 내려오면은 조금 평균 단가를 조정해가지고 이 후보 이제 지지하신 후보를 이렇게 많이 믿으시면은 네,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또 오늘도 2,000주 일을 저질렀는데요. 네. 저 올라갔다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4,000원까지만 가면 그냥 원가에서 그때 무상을 받았어요. 200만 원어치를요. 네네. 무상. 네. 그래서 제가 200은 팔았으니까 어쨌든 4,000원만 가도 그 지금 500 마이너스 나 있는 게 네. 예, 본전만 가도 그게 어디 그 본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4,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어요. 4,000원 아닌데도 한 뭐 3,900원 이 정도 뭐 3,8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즈코프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 앱지수요. 이수 앱지스 종목이시고요. 네, 19,000원에. 네네.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19,000원에 10% 담으셨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아, 19,000원에 10% 지금 담고 계신데 지금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고민이 되실까요? 지금 엄청 내려갔잖아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1,950원에 마무리가 됐죠? 이게 본전까지 올라간 안 그러면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반복 예. 추가를 하면 어느 선에서 추가를 하면 되는가 싶고 19,000원 선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는 거를 보니까 한 올 초 정도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래됐어 이거 네. 2만 500원인가 예.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19,000원 된 거예요. 아, 2만 원 선에서 원래 처음에 매수를 하셨다가 추가를 해서 지금 19,000원까지 평균 단가를 낮춰주신 건데 하도 네, 오래 네. 보유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김범준 위원님께서 또 바이오 종목의 또 전문가시거든요.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19,000원 이게 올라갈 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올라갈 때 잡아가지고 반사치려고 잡아가지고 근데 이게 어쨌든 잡고 나서 분명히 네. 팔 수 있었는데 또 뭐 당연히 더 올라갈 줄 알았겠죠. 그럼요. 그죠?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이수앱지스가 이 당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재료가 뭔지는 아시죠? 네. 지금 그 재료가 조금 소멸됐겠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비중이 10%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10%라도 그게 좀 많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네. 그렇죠. 이거는 예, 굴리는 금액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예. 예, 비중 10%라고 해도 또 많이 담고 있는 분들은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충 마이너스 거의 40% 육박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비중 10%에서 얼마까지 더 올리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10%에서 10%를 해봐야 뭐 단가가 얼마나 낮아지겠냐. 이거는 사실 제가 매번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산 꼭 해보시고 네네네. 비중을 근데 탈 거면 정말 1:5로 타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확 타려면 아시겠지만 정말 네. 탈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1:5나 1:6으로 타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잠깐 반등하더라도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만약에 1대 5, 6으로 탔으면 네. 벌써 탈출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미 과거의 기록을 표기가 됐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네.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탈출은.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내가 이 이수앱지스를 탈출한다는 가정하에 1대 5나 1대 6의 비중을 네. 확 실어가지고 평균 단가를 지금 거의 12,200원, 300원까지 내가 만들 수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진짜 이번 주 안에도 탈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탈출을 하실 거면은 확 타가지고 탈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수앱지스를 비중이 10%지만 이거는 수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글쎄요 19,000원까지 올라갈 이게 다이마닉한 재료가 과연 왜냐면 올라가려면 60% 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타가지고 그래도 한 15,000원 미만으로는 만들어놔야 되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뭐 한 5,000원 정도 올 것 같아요 아니 전번에 저기 타 방송에서 누가 이거 앱스를 그 상담을 하는데 그분도 한 저 정도 가격에 샀는데 그 반등이 오면 아이고 이분 말라 반등이 오면 그 탈출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2-3일 전에 13,000 얼마는 그 팍 올랐잖아요. 네. 올랐다가 내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추가를 팍 타서 그 빠져나가야 써도 되는 거 맞네, 그렇죠? 그렇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예, 예. 네, 기회는 또 옵니다. 아, 또 와요? 네, 기회는 또 오고 뭐 네. 이번에 놓쳤다고 해서 또 안 온다 이런 건 없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래도 오늘 하락을 안 하고 잘 버텼으니까 네. 내일까지 가격이 흔들림이 그렇게 이번 주 안에 흔들림이 크게 없으면 한번 단가 계산을 해가지고 네네.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서 탈출하실 거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탈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탈출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100에 100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칫 잘못하면 또 오히려 더 크게 물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꼭 탈출을 이게 꼭 내가 매입하고 매입 단가를 예를 들어 12,000원에 잡았다. 네. 예를 들어서. 근데 12,000원에 판다고 이게 또 그건 아니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유를 조금 그 언더를 좀 주시면서 매매를 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하면 팍 탑버리면은 12,000원을 만든다 치면 엄청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많이 실어야죠. 1대 5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추가를 안 하고 한 어느 정도까지는 올 것 같나요? 글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온 재료는 어차피 이게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수앱지스가 사실 지금 단기간 내에 또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사실은 재료가 네. 어마어마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이런 거는 조금 좀 여유롭게 보시다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추가를 네, 너무 또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이 13,000원이기 때문에 이 13,000원까지 한번 또 기다려 볼 만한 하겠죠.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 10,000원 이하긴 한데 10,000원 이하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어차피 이게 지금 -40%나 -50%나 이제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쵸. 아마 체감하시는 거는 네. -10%에서 20-30% 갈 때는 체감이 확 드는데 -40% 가까이 된 상태에서 50% 간다고 해서 티가 안 나요. 그때는 그 물은 무슨 티냐면은 그냥 생각의 티인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좀 묻어진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탈출을 하실 거면은 주가를 조금 이제부터는 주의 깊게 보시고 최근에 많이 내려왔던 요 1,600원 혹은 뭐 요 정도 가격대를 만약에 또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탈출하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한화솔루션. 네, 한화솔루션 종목 가져오셨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만 3천 원에 25% 비중입니다. 네, 4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한화솔루션이 지금 첨단 소재 사업 분할 소식에다가 또 네네.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계속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네.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걱정스러우실까요? 그런데 이걸 네. 10월 초쯤에 샀는데요. 예. 그때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거라는 그런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샀는데 최근 오늘 어떤 기사에 나온 것이 네. 물적 분할을 한다는 예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오늘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4.6% 넘게 빠졌죠. 네네, 그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 문의드립니다. 아, 네. 10월 초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때는 또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네네. 보니까 또 외국인하고 기관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많이 걱정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저희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만 3천 원에 이제 비중이 25%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상. 예, 예. 네. 조금 더 되겠죠. 한 11% 예. 이 정도. 근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분명히 이제 목표하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실 때. 네. 네. 비중이 25% 정도면은, 이거를 그래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려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요? 아, 예,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한 4, 5개월 정도 그냥 예상을 제가 하고, 이제 샀고, 그 시점에서는 실적도 상당히 뭐 좋을 거라는 그런 뭐, 예, 뉴스도 있고, 첨단 분야의 사업도 괜찮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몇 달 정도를 좀 보고,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물적 분할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하락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그거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정된 반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확정된 반은 없고 어쨌거나 이게 지금 글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네. 공매를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면 네. 주가가 다시 또 크게 또 반등은 할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이게 지금 어쨌거나 들고 계신 가격대에서는 어쨌든 마이너스 10%, 11%대는 되지만 또 올라오는 것도 또 금방이거든요, 사실. 아, 네. 네, 이 정도 갭 차이면은 그리고 25%면은 여기에 지금 비중을 더 실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비중을 좀 더 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비중을 조금 더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 이 정도 폭에서는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요. 예. 조금 더 내려오면은, 만약에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지금 어쨌거나 뭐 현재 터진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해명이나 뭐 이런 풀린 거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만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북문에 대한 뭐 그런 소문들 이런 거를 예. 이제 이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해 주면은 그거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라는 것처럼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워낙 이게 공매도들이 워낙 또 치밀하기 때문에 강제로 또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또 모종의 작업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론 이제 그렇게 물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또 그때 가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대응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하실 예. 생각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런데 저희 물적 분할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큰 내용인가 보죠. 어떤 부분을 가지고 분할을 하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지금 이 주가를 예. 책임지고 있는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예. 하나솔루션은 안 사겠죠? 아 그런가요? 네. 이제 떨어져 나간 회사를 사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예를 들어 뭐 그냥 단순하게 뭔가 만든다. 근데 그 만드는 거 하나로 지금 이 만 원대에서 5만 8천 원을 찍고 뭐 4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메인 네. 재료가 지금 나가가지고 네. 다른 회사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가장 큰 문제죠.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근데 아직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공시가 나온 건 아니니까 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맞다고 하면은 그날 아마 급락이 나올 확률도 높아요. 만약에 맞으면. 네. 그럴 때는 이게 지금부터는 사실 조금 불안한 단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사실 진짜 안 나올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딱 튀어나올 수도 있고 혹은 장마감하고 나서 거래도 잘 안 되는 시점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운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네. 드릴 수는 네. 없지만 그래도 네.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네. 스탑로스를 걸어두시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1%지만 내가 그래도 마이너스 20%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예. 20% 정도 금액대에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두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야 사실 그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사이에 내 물량을 빨리 털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매일매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작업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사실 뭐 할 게 없겠죠. 기다리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그거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1로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위원님과 다양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또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 또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위원님,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내일장이요? 내일장은 당연히 내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네, 이게 아마 이게 제일 맞는 말이죠. 장 시작과 동시에 내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 대응을 해줘야 되지만 네. 사실 뭐 매일같이 이렇게 뭐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일 전략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 전날 미증시 정도만 좀 보고 네. 상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침부터 바삐 준비해가지고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도 또 본방사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또 간접 광고를 또 바로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사실 이게 내일 전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종목 네. 들고 계신 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거에 내일 사실 뭐 오늘 밤 미증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일은 또 한국장은 또 완전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장이라 네.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정말 같이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 어쨌거나 그거는 내일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내일장이 증시가 궁금하진 않아요. 네, 저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무방했던, 제가 샀던,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던 종목들이 네. 흐름만 좋으면 사실 증시가 떨어져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 섹터만이라도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섹터? 네. 그 섹터만이라도 후방에서 알려주셨던 그런 좀 소개해 주셨던 너무 다양해가지고 종합 섹터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 종목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오늘 한 거요? 네네. 오늘 무방에서 안내했던? 네네. 오늘
몇 가지가 좀 되긴 하는데 비덴트처럼 좀 앞으로 잘 갈 것 같은 일단 첫 번째는 네. 차트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무방을 하면서 몇 가지 종목들 후보군을 이렇게 메모장에 싹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나서 이제 딱 그 중에 세 개를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괜찮은 게 있길래 이제 하나 더 했는데 지금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거랑 지금 말씀 아끼시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LG 생활건강. 네, 이거는 사실 조금 과대낙폭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얘네 이 LG 생활건강이 이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이 물론 이제 죽수는 건 맞지만 흔히 말해서 선방을 못하는 건 맞지만 얘는 선방을 했어요. 네, 이게 전년 대비 매출이 뭐 2점 몇 프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시장 종량에 맞춰서 조금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브랜드 매출이나 기타 이제 매출처를 좀 보면은 전부 다 그래도 꽤 성장을 잘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조금 많이 과대낙폭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거 전에 원래 아주스틸도 과대낙폭으로 보고 이제 안내를 했던 건데 꽤 많이 갔었죠. 아주스틸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좀 과대낙폭으로 보고 이제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억이 제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한 3개, 4개 정도는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또 이렇게 무방을 가끔씩 열면은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은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무방 언제 좀 여세요? 아, 무방이요? 네. 그거 이제 제가 기분이 좀 괜찮으면 것보다는 기분하시군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네, 오늘 또 김범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 추천 종목에 대한 팁까지 쏙쏙 뽑아서 알려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주유소 3부 월요일 하루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외에 이렇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라든지 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무료 방송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